안녕하세요, 블리니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나가기 전에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렌즈는 오늘 좀 자연스러운 맑은 느낌의 렌즈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코스알엑스 스킨 부스터 세럼은 제가 세안 후에 바로 사용하는 토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면 부스터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에 첫 단계로 꼭 사용해주고 있고요. 이 바이오더마 히알루플러스 세럼은 제가 얼마 전제 찐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보습을 꽉 채워주면서 피부결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사용해주고 나면 피부결 진짜 매끈해졌다 이런 느낌이 바로 느껴질 만큼 피부결 정리도 잘해주고 이걸 이렇게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충분히 보습감이 저는 꽉 차고 쫀쫀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침에 이 라네즈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속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난 후에 이렇게 사용해주면 딱 좋더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피부를 만졌을 때 너무 미끌미끌 거리지 않고 찹찹찹찹 이런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리스성 크림으로 자외선 차단도 시켜줄게요. 이것도 백탁 없이 피부에 수분감을 주는 선크림 제형이라서 메이크업도 잘 먹고 답답함도 안 느껴지고 딱 피부에 묽게 스며드는 유기자차 선크림. 제가 오늘 오랜만에 피부가 진짜 민감한데 자극이 다 전혀 안 느껴지고 피부가 편안해요. 그리고 저의 오랜 최애 쿠션인 입생로랑 언크드포 쿠션. 이건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주구장창 꾸준히 써오던 쿠션인데 요즘에 쿠션이 정말 많다 보니까 옛날만큼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이건 특히 제가 외출 나갈 때더 많이 가지고 나가는 쿠션이긴 하거든요. 입생로랑이니까. 제가 다른 백화점 브랜드 쿠션들도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 쿠션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들은 커버력이 거의 없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쿠션은 어느 정도 좀 커버력도 있는 편이고 딱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이 쿠션은 못 갈아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 요즘 저의 최애 파우더.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셨죠? 살짝 톤업 시켜주면서 유분기도 적당히 잡아주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도 적당히 촉촉함이 남아서 피부가 막 건조해져서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오늘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이렇게 예쁜 광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만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흑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삐 아이브로우 아콘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지금 피부만 해줬다고 이렇게 훨씬 보기 좋아졌네요. 아까 사실 처음 인사할 때 카메라에 보이는 제 얼굴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자연광에 찍을 때더 뭔가 적나라하게 못생겨 보임이 더 커지는 느낌? 근데 막상 화장하고 나면 이렇게 자연광에서 보여줄 때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거의 겟레디 찍을 때만 이렇게 제가 자연광에서 찍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놓치지 않고 오늘 카메라를 킨 거예요. 사실 준비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고민을 살짝 했으나 저의 찐템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찍었어야 됐어요. 제가 눈썹 탈색을 할 때가 또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짝 거슬리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쓰는 방법. 이 루나 컨실러. 제가 자주 쓰는 컨실러인데 이걸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내고 스크랩브러쉬에 묻혀요. 돌돌돌돌. 대신 정말 소량만. 많이 묻히면 눈썹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눈썹에다가 슥슥 묻혀주는 거예요. 이건 특히 헤어컬러 밝은 분들이 해보시면 좋은 방법인데 저 어쨌든 지금 흑발이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정샘물 헤딩 팔레트. 저번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사실 색감은 막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닌데 나쁘지 않거든요. 제일 밝은 컬러로 그냥 전체적으로 쓱쓱 쓸어주고 제가 평소랑 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데 오랜만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건 여기 이두 컬러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붉은기 노란기 쫙 빠진 그레이시한 컬러고 쉐딩을 좀 한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이렇게 코끝하고 여기 아이홀 부분 이쪽을 가장 많이 강조해줬으면 다시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주면서 잔량으로 눈썹 쪽까지 이렇게 슥슥슥슥 정말 터치하는 듯 마는 듯 아주 슬며시 갖다 대기만 해야 돼요.
근데 겟레디를 찍으면 다른 분들은 막 잡담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는 이야기 풀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메이크업 겟레디를 찍을 때도 그런 잡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메이크업 얘기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잡담까지 해버리면 진짜 영상이 막한 시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또 누가 막 물어보지 않느나 제 TMI를 잘 풀지 않는 성격이라서 제 얘기를 나불나불 거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안논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인생에 요즘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해줄 게 없어. 여기 밑에는 컬러로 헤어 커버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이 팔레트는 최근에 제가 릴스나 쇼츠에 하고 나왔을 때 아이섀도우 전부 달라고 문의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 팔레트가 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샵에서 받고 따라서 산 제품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이두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다른 컬러도 예쁜데 저는 이 베이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깔았을 때 뉴트럴하면서 핑크 느낌이 은근 돌거든요. 여쿨이라면 조금 더 미지근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사실 컬러 자체는 봄웜 분들이 더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조합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집에 봄웜 화장품도 진짜 많거든요. 좀 뉴트럴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데일리로는 오히려 요즘에는 봄웜 색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에부터 해서 은은하게 깔아줘요. 잔량은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듯이 이렇게 중앙까지 쓸어줘요. 이게 발색이 은근 좀 있는 편이라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은은하게 발색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더까지 삼각존 부분에 이렇게 눈 중앙까지만 살짝 블렌딩이 되도록 노벨 원더 아이 컨실러 쿨톤 컬러로 애교살 쪽을 밝혀주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속눈썹 밑에 간격을 띄어서 애교살 컨실러를 사용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힘도 되면서 눈매가 훨씬 예뻐지죠. 그리고 애교살도 저절로 살짝 생겼어요.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음영에 뽀용한 핑크 느낌을 좀더 주고 싶으면 이 위에 이렇게 이 밝은 핑크 컬러를 위에 전체적으로 쓸어서 블렌딩을 살짝 해줘요. 그럼 아까 처음에 해준 음영이 살짝 더 부드러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핑크빛이 쫙 깔리거든요. 이 마지막에 블렌딩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노베보 치크 팔레트 모브 가든에서 이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여기에 치크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눈 밑도 살짝 쓸어주고 이건 제가 빨리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구매한 걸 잊고 살았어가지고 출시하자마자 구매했었는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휜키 가득한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에 한번더 전체적으로 덧발라서 좀더 뽀용한 느낌이 들게 해줄게요. 눈 쪽도 살짝 쓸어주고 갑자기 확 어려졌어요. 신입생 느낌.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컨실러 깔아줬던 위에 색을 이렇게 입혀줄게요. 핑크핑크하게 살짝 톤다운된 핑크빛이라서 뭔가 딸기 외빛으로 뽀용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분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 네이처리퍼블릭 핑크팝팝 섀도우도 제가 샵에서 알려주셔가지고 따라 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구하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네이처리퍼블릭이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실물로 직접 보고 사고 싶었는데 그러느라 좀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핑크 베이스에 골드펄이 들어갔는데 이게 애교살에 바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딱 오늘 같은 컬러감 있잖아요. 뉴트럴한 듯 핑크핑크한 이런 느낌에 너무 예뻐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딱 이것도 샵에서 해주셨던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애교살도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삼각존 쪽에도 살짝만 더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펜슬 아이라이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웨이 청담. 이건 스모키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써본 펜슬 제형 중에는 제일 부드럽게 발라요. 제형이 잘 굳지도 않고 잘 번지지도 않고 제 영상을 옛날부터 봐보시던 블링이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펜슬 라이너를 잘 사용 안 하는 거. 요즘에는 이 자연스럽게 스머징 되는 요 매력에 살짝 빠져서 최근에는 좀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팔레트 끝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스머징도 시켜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잘못했어. 오늘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잘 찝혀가지고 오랜만에 제 속눈썹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맨날 속눈썹 붙이니까 살짝 지겨워.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오늘은 속눈썹을 안 붙이고 제 속눈썹을 예쁘게 최대한 살려볼게요. 이렇게 가닥에 다 마스카라로도
예쁘게 잡혀있지만 좀더 깔끔해 보이게 트위저로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언더 마스카라도. 확실히 컬픽스 마스카라가 이렇게 깔끔하게 뭉쳐주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샵에서도 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언더도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로 눈끝의 음영만 아이라인 쪽이랑 같이 힘 빼고 슥슥 쓸어주면서 눈끝 음영감을 조금 더 줄게요. 그리고 이제 입술 음영까지 마지막으로 맨날 하듯이 해주고요. 인중도 좀더 짧아 보이게 위에 입술 볼륨감도 살려주고 인중 길이도 줄여주고요. 이제 립은 이번에 맥에서 새로운 제형으로 나온 매트 제형 총알 립스틱인데요. 너무 어두워져서 조명 좀 밝게 켰고요. 이전 맥의 매트 립스틱이랑 좀 달라요. 요즘 립스틱들처럼 블러리한 느낌으로 발리면서 약간 매트한데 조금 촉촉함도 느껴지는 느낌? 립스틱인데 약간 벨벳형 틴트 바르는 느낌이에요. 되게 쫀득하게 발려요. 이거를 옅게 오버립으로 깔아줬고요. 이거는 좀 뉴트럴한 핑크 색감이라서 그냥 이거 데일리로 하나만 발로 다녀도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이거는 664 겟더 힌트. 오늘 메이크업이랑 컬러가 너무 진짜 찰떡이에요. 립스틱 안쪽에 조금만 더 발라주고 이거는 601 캔디 염염 컬러인데요. 이거는 진짜 쿨한 마젠타 핑크 컬러거든요. 이거는 많이 발라주진 않고 톡톡톡 몇 번만 얹어주고 살짝 블렌딩 해주면 쿨한 느낌이 확 살아나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되게 컬러가 오묘해요. 점점 이렇게 뉴트럴하게 빠지는 느낌. 그리고 블러셔로 발라줬던 컬러를 입술 외곽 쪽에 블렌딩 해주면 뭔가 뽀송한 느낌으로 뽀용뽀용한 느낌도 많이 살면서 오버립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물들듯이.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힌스 트루디멘션 레이어링 하이라이터 오로라 인더 스카이를 사용해줄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핑크 하이라이터가 제가 여태껏 사용해본 핑크빔 하이라이터 중에서는 가장 촤르르한 진주펄이에요. 여기 앞볼, 앞광대 쪽에만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이마 쪽도 조금 펄 입자가 엄청 곱다 보니까 막 쨍하게 박히는 핑크펄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차르르하게 예쁘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빔처럼 쏘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진주 알광. 그래서 막 이런 데 사용해도 뭔가 과한 느낌 없이 되게 예뻐요. 핑크핑크한 느낌 살려주고 싶을 때 이거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펄은 블루빔을 표현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오늘 이거를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사용해볼게요. 이건 정말 쨍한 그런 빔이라서 이렇게 포인트 살려주고 싶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핑크 하이라이터랑 블루빔이랑 섞어서 코끝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살려줄게요. 콧등에도 좀 줄까? 이 블루빔 쪽을 뭔가 여기 앞쪽에만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애교살 포인트를 좀더 줄게요. 그리고 핑크빔 쪽을 눈앞에 좀더덧 발라주고 사실 생각보다 블루가 많이 메이크업에서 오늘 튀어가지고 예쁜데 예뻐. 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핑크빔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좀더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언니는 예쁘다고 하네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해졌죠? 오늘은 웨이브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꼬아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 섹션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머리 몇 가닥만 잡아서 포인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다 해줬으면 이렇게 잡아서 둥글게 말아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지게 옆으로. 그리고 여기는 볼륨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말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머리는 바깥으로 살짝 반만 돌려서 이렇게 꼬아주면 볼 예쁘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나갈증비 끝. 옷은 오늘 이렇게 오프숄더 입어줬고요. 아직 밑에는 입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어요. 준비를 마저 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